How is it in Moskva? Polska 놈들이 또 저한테 선전 보고 있고, 코사크도 저한테 선전 보고 있다는데. 자리 이건 갑니다. 갑자기 왜 저러는지. 돌격해보죠. 잘 싸울까 모르겠네. 생각보다 잘 싸우네. 코사크 같은 놈들하고 전면전을 할 때가 왔을까?
페레아 슬라프는 일단 포위가 풀렸는데. 숫자가 2,000명이라는데요. 2,000명. 몽골 유목민 같은 놈들이네. 민스크를 포위했단 말이죠. 민스크.
큰일이네. 로다죠. 큰일 났네. 쉬. 아이씨, 무슨 유목민급으로 막 몰려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? 형파, 저걸 어떻게 막을까? 몰라. 몰라. 그런 거 몰라. 대막지? 큰일 났네. 네, 잃었군요. 기세가 무시무시한데? 일단 뭐 휴전합시다. 일단 휴전합시다. 답 없네. 답 없어. 아이씨, 골치 아프네. 간다 저걸.
최대한 한번 각개 역할 해봅시다.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될 숫자까지. 전반은 지금 무기 못 쏴가지고 주먹으로 패고 있는 거 아니야? 왜 저러지? 마리에서 못 쓰는 무기인가요? 이걸로 잡네 또. 무시한 새끼들. 계속 돌격합니다. 근접 무기는 적어도 마루에서 쓸 수 있는 걸 줘야겠네요. 쩐다.
주먹으로 패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네. 도부대 없앱시다. 전투는 별로네. 어? 로드하겠습니다. 잘못 걸렸네요. 공격합니다.
헬로. 헬로. 한 번 더. 102명 남았습니다. 102명. 러시아 사람들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.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잘 잡는다. 자, 이겼네요. 체르니코프. 지금 폴타바 성이 포위됐다고 했고, 페레아 슬라프도 포위됐다고 그랬어요. 듀라는 뭐지? 저거는 그냥 기병인데, 궁기병이었냐? 총기병이었나? 뭐 일단은
아이고. 다음번에 지났다. 영상 끊을게요.